안녕하세요. T1 톰 임재현 코치라고 합니다. 이제 저희가 올해는 4시드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래도 막차를 다행히 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4시드지만 또 다른 1, 2시드에 비해서 꿀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기죽지 않고 최대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희가 연습 같은 경우는 많이 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패치노트 같은 거를 읽어봤을 때 좀 기발 너프도 됐고 또 미드에서 AD 챔피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저희는 미드에서 좀 메이지를 많이 기용하는 팀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미드에서 메이지를 기용하는 팀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연습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도 저희가 많이 흔들렸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올해도 조금 라인 스왑 메타에 좀 잘 적응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많이 보완했고 또 그 라인 스왑을 좀 못하게 좀 너프도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스왑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경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0점에서 70점 사이 그 정도라고 생각해서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선발전을 치르면서 좀 보완이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되새기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BLG랑 젠지 두 팀이 제일 경계되는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챔피언 풀도 되게 넓고 또 미드 정글에서 좀 합이 좋은 팀들 그런 팀들이 좀 우세를 점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4시드로 진출하게 됐는데 저희는 좀 다른 4시드 팀들에 비해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비록 4시드지만 뭐 1, 2, 3시드에 꿀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저희 잘할 것만 최대한 생각하면서 경기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